안녕하세요. 색소폰 학교 전광우입니다. 자, 먼저 이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하기 버튼과 좋아요 버튼 안 누르신 분들은 꼭꼭 눌러놓으시고 시청해 주신다면 강의를 만든 저에게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.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은요. 자세만 이렇게 바뀌어도 소리가 바뀐다는 겁니다. 되게 많은 자세가 있어요. 자세는 정말 많은데 그냥 너무 막 어려운 거 생각할 거 없이 제가 오늘 잡을 것은 목걸이입니다. 이 목걸이를요. 내가 대부분 내가 이렇게 가거든요. 이렇게. 그러니까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정면을 내가 앞을 딱 바라봤을 때 이 피스가 지금 어디 있어요? 턱 밑에 있어요. 이게 중요한 거예요. 이게 너무 익히게 돼 있으면 내가 고개를 이렇게 내리든지 자세가 이렇게 구부러져야 된단 말이죠. 그쵸? 좋지 않습니다. 또는 내가 이렇게 섰는데 피스가 내 윗입술에만 기와 있어. 이것도 잘못되어 있죠. 그럼 어디 딱 돼 있어야 되냐? 목걸이로 내가 앞길 들지 않고 딱 그냥 걸어놨을 때 아랫입술에 딱 돼 있는 이 자세만 딱 되면 돼요. 그리고 고개를 약간 딱 술그려주면 딱 이 세팅이 되는 거예요. 내가 그거를 검사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. 그냥 정면을 딱 보세요. 거울 보고. 그리고 악기를 지금 딱 매달았을 때 이게 덜렁덜렁 달아나 보세요. 그랬을 때 이게 내 아랫입술 밑에 있다 위에 있다. 그거를 해서 내가 아랫입술에 딱 들어온다. 내가 얘한테 가는 게 아니라 나는 정면을 딱 보고 있는데 거기에 이 피스가 아랫입술이 없고 그 위아래로 있다 그러면 조정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. 목걸이로. 자, 그럼 또 이런 질문이 있어요. 아니 이렇게 세팅을 했는데 계속 내려와요. 왜냐면 더 올라가요는 안 해. 계속 내려가요. 그런 게 있어요. 그러니까 목걸이가 안 내려가는 거를 쓰셔도 되고 그리고 중요한 건 목걸이 좀 편한 걸 쓰셔야겠죠. 요즘 목걸이 편한 게 얼마나 많아요. 그쵸? 뭐 제가 어떤 업체 뭐 물건을 받거나 그런 거는 없어요. 그런 거 없지만 굉장히 좋은 목걸이 편한 게 많아요. 제가 지금 이렇게 쓰는 목걸이도 편한데 이것도 불편하다는 분도 있어요. 그래서 뭐 어깨로 거는 것도 있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있으니까 무조건 편한 목걸이를 쓰세요. 나한테 맞는 편안한 목걸이로 바꾸시고 이 목걸이에 대한 게 얼마나 중요한지는 하시다 보면 점점 느끼실 거예요. 그래서 저는 이 목걸이에 돈을 좀 아끼지 말라고 말씀을 드려요. 왜냐하면 이 비싼 악기를 걸어야 하고 그리고 이거에 대한 세팅만 이거에 대해서 목걸이 줄 세팅 이걸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백날 수백만 원짜리 피스 악기 리드 세팅하면 뭐하냐는 거예요. 자세가 틀려서 소리가 좋지 않은 소리가 나는데 거기에 가장 기본적인 것이 이 목걸이를 세팅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. 목걸이 진짜 편하게 되는 거 진짜 많아요. 뭐 진짜 모르시는 분들은 제가 아는 게 뭐 몇 가지 있어요. 그래서 저 요 위쪽에 연락 주시면 제가 편안한 목걸이를 소개를 해드릴게요. 뭐 종류가 많아요. 그 종류가 많은데 진짜 편안한 목걸이 많으니까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도 않은 것들도 많고 뭐 비싼 것도 있지만 무조건 편한 거. 무조건 편한 거 목걸이 쓰셔가지고 그렇게 연습을 하신다 그러면 완전 달라질 거예요. 자, 그리고 또 자세가 이 목걸이 세팅도 중요한데요. 내가 앉았을 때 섰었을 때도 똑같아요. 지금은 섰었을 때 세팅이잖아요. 앉았을 때는 또 이게 악기가 이렇게 올라가요. 그럼 다시 앉았을 때 딱 정면 바라봤을 때 얘가 딱 나한테 오는 목걸이로 다시 바꿔줘야 돼요. 이렇게 연습하다가 이제 앉아서 똑같이 불러. 그러면 또 자세가 틀어진 거죠. 그러니까 앉은 거랑 쓴 거랑 다르기 때문에 앉았을 때도 목걸이 세팅 다시 하고 섰을 때도 목걸이 세팅만 다시 한다 그러면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, 훨씬 더 좋은 소리가 날 거예요. 이건 무조건 100%입니다. 아시겠죠? 그래서 내가 혹시나 지금 잘하고 있는데도 혹시나 내가 한번 자가 진단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오늘 알려드렸으니까 이렇게 한번 해보시는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꼭 눌러주시고 댓글에도 응원해 준 메시지 좀 남겨주세요.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색소폰 학교 전광우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